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숙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의뢰가 들어왔다. 여러분 스스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실무에 가시면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자,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서 건축물을 설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바로 땅이죠, 땅. 대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지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일의 가장 첫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당 지번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한번 떼봐야 됩니다. 지난 회에 제가 숙제 내줬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한번 떼봐라.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봐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적도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죠. 지적도는 땅에 대한 모양이 나와 있는, 물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적도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지적도를 한번 떼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도시계획 조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시계획 조례는 각 지방자치별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어떤 토지 이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야 되고요. 네 번째, 건축조례. 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건축조례입니다. 자, 건축조례 외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라는 게 있죠.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에서 만들어 놓은 한 지구에 대한 계획을 정해 놓은 지침이죠. 이거는 건축법 외에 별도로 한번 더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포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요. 도시계획 포털에 없는 내용도 여러분이 구청, 도시계획과에 전화해서 지적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내용들을 좀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기본적으로 건축선에 대한 이격거리, 그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은 이격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찾아야 되고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 별표에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법령을 찾아서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실무 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주차장 조례입니다. 주차장 조례 역시 각 지자체 조례별로 그 기준이 다 상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지역에 대한 허가권자의 담당 주무관, 그리고 다른 법령들, 그리고 뭐또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령 검색에 대한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입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 제가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요. www.law.go.kr. 그래서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인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여기서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민법, 그리고 건축법 관련 내용들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확인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것을 찾으려면 지방자치법규 시스템,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도시계획조례와 주차조례와 건축조례, 이 부분들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자, 주차조례에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별표를 또 찾아야 됩니다. 별표를 확인하셔야 되고 건축조례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대한 별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를 찾으셔서 건축조례 제일 아래쪽 보시면 별표라는 게 있어요. 그 별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대지 안의 공지라는 그런 별표가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법규 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elis.go.kr, elis.go.kr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해당 지자체,
그거를 입력을 하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뭐 수원시면 수원시청, 아니면 군포시면 군포시청에 들어가면 그 시청의 지방자치 법률, 그게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홈페이지에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요 서비스죠. 그래서 LURISMOLIT.GO.KR 여기 들어가시면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해당 지적번지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면은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내준 것,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주소가 나오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렇게 나오고 그 바로 중간쯤에 번지수가 나옵니다. 번지수가 나오고 그 옆에 대라고 나와 있죠. 대. 자, 이 대는 지목상 대지라는 겁니다. 지목상 대. 여기에 이제 새롭게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죠. 지목이라는 내용에도 지목. 지목이 대다. 그리고 그 옆에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324.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324.7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공부사항의 대지 면적이 되는 거죠. 공부사항의 대지 면적이다. 그래서 공부사항의 대지 면적이 324.7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그래서 이거를 평으로 계산하려면은, 자, 한 평은 3.3 제곱미터죠. 그래서 이거를 약 대략 한 100평 내외 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역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지구 옆에 보시면은 도시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 열고 7층 이하라고 나와 있죠. 아, 도시지역이고 이제 주거지역이 여러가지 도시 그 계획법에 따라서 지역들을 많이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나중에 이제 국토계획법 그 시간에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땅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또 마킹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공부상 대지면적과 현장면적이 다를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공부상의 면적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토지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는 공부상의 면적인데, 자, 이거는 공부상의 면적이고 현장에 가보면 이 현장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대지면적을 따져보면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토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법령에 관한 지역지구 등에서 쭉 나와 있고요. 요 내용에서는 이제 어떤 게 들어와 있냐면은 상대정화구역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죠. 문화재 관련된 내용들은 문화재보호구역, 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땅에 대한 가치, 얼마를 지을 수 있는가, 그리고 대략 뭐 용적률은 얼마가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폐율 용적률 어디서 따져보냐? 도시계획조례에서 찾아본다고 그랬죠? 도시계획조례에서 여기 2종 일반주거지역을 찾아보시면 금폐율 용적률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땅의 모양과 그 땅에 대해서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킹이 되어 있죠.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림을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도시계획 규제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공원이 계획되어 있다, 아니면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 라인까지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 도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도로는 보도가 있는지, 차로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2차선인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도로 시간에 한 번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척위를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현재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그림은 800분의 1로 되어 있네요. 자, 축적도 여러분이 조정을 해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00분의 1, 1200분의 1, 땅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보통 이거를 출력을 해서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공부상의 면적과 현장 면적이 다를 수가 있다. 공부상과 현장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꼭 현장을 나가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 한번 좀 나중에 또 살펴보실 것 같고요. 자, 요 다음 그림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지적도에는 주소가 나오고 번지가 나오죠. 그리고 스케일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스케일을 지정해가지고 지적도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저장되어 있는 이 지적도를 거기가 스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6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이나 서초나 그런 지역들은 도시계획적으로 다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600분의 1 정도의 스케일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옛날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1200분의 1로 나오는 그런 땅들이 많다. 1200분의 1로 나오는 땅들이 많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됩니까? 지적도의 그 선에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의 오차에 따라서 땅의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00분의 1의 여러분의 지적도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설계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그 땅을 사시는 분들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적하고 현장이 다를 수가 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200분의 1의 지적도면은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이 프로젝트의 땅인데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땅 모양이 이렇게 반듯하게 펴 있지만 지적도상에는 얘가 약간 모가 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서로 다룰 때의 기준은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할 때도 이 지적도 기준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해 준 게 있죠. 건축물 대장을 떼봐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떼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한번 떼본 건축물 대장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설계해서 준공까지 이제 끝낸 그런 프로젝트의 건축물 대장이 되는데요. 이 건축물 대장에 그 한마디로 이 건축물에 대한 이력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대지 위치, 집원, 도로명 주소, 그 다음에 건물의 이름, 뭐 가구수, 세대수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고 대지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지역. 자,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그리고 구역, 뭐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나와 있는데 이 땅은 이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여기 지역은 한강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점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경관심의를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관심의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구청과 한번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주용도, 여기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주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 5층이죠.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 대장은 설계사무소에서 나중에 사용승인, 준공 신청할 때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이제 사용신청한테 올리고 최종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해당 부서는 구청의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발급을 하는 것이죠. 자, 1층, 2층, 3층, 4층에 대한 구조와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용도에는 근린생활시설에도 여러 용도들이 있잖아요. 그 용도들을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면적, 해당 층의 면적이 되고 건축주에 대한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제가 여기는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가렸는데 일반 건축물 대장은 누구나 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건축물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뒷자리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주소가 나옵니다. 그 건물주의 주소가 나오고 소유권 지분도 나옵니다. 이 건물주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그리고 지분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위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 대장이라고 크게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의 두 번째 란을 보면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건축주 이름이 있고, 자, 설계자 제 이름 있죠. 그리고 공사 감리자도 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 이름까지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뭐 정화조 용량, 그 다음에 승강기, 그 다음에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 일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동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용도 변경할 때 여기에 좀 표현이 되고요. 마지막 장, 세 번째 장에는 건축물 현황으로 통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건축물을 뗄 수 있어야 되고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론도 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 이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숙제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다 더 자기만의 지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